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마이 네임을 통해 강도 높은 액션 연기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기존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배우 한소희에 대해 알아보자. 한소희의 본명은 이소희로 1994년 11월 18일 경상남도 울산에서 태어났다. 한소희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의 손에 자랐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상경하여 혼자 스스로 생계를 이어갔다. 서울로 온 한소희는 혼자였다. 서울에 지인이 있을 리 없었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생계를 위해 일주일에 하루만 쉬며 아르바이트에 매진해야 했다. 한소희의 연예계 데뷔는 의도치 않게 찾아왔다. 호프집 아르바이트 당시 함께 일하던 언니가 대학 사진과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모델을 해달라고 부탁해와 응했는데 광고 관계자가 우연히 그 사진을 보고 수소문하여 한소희에게 연락을 해왔던 것이다. 그렇게 한소희는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한소희가 처음 촬영한 광고는 바로 리츠 과자 광고였다. 한소희가 출연한 과자 광고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모았다. 저 빨간 옷 입은 여자 모델이 누구냐라는 것. 당시 네이버 지식인 코너에는 한소희를 궁금해하는 질문글들이 상당수 존재할 만큼 그녀는 광고 한편으로 광고계와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사실 한소희는 처음부터 배우의 꿈을 꾼 것은 아니었다. 어렸을 적 할머니 손에 자란 그녀는 TV를 즐겨보시던 할머니가 손녀딸이 TV에 나왔으면 하셨다. 할머니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TV 속에 저를 꿈꾸게 됐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과자 광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배우 수업에 나선 한소희는 2017년 SBS 드라마 스페셜 다시 만난 세계 이소원 역을 통해 첫 드라마에 데뷔했고 이후 붐꽃, 백일의 남군님, 옥남면호, 어비스 등을 통해 배우 커리어를 쌓아갔다. 그리고 2020년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여다경 역으로 분해 신인답지 않은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낸 한소희는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연기 호평을 받았고 제5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는 배우 부문 여자 신인상을 수상했다. 대중들로부터 점점 이름을 알리게 되자 몇몇 사건들이 그녀에게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타투와 담배 논란이었다. 데뷔 전 SNS를 통해 공개된 그녀의 타투와 담배를 물고 있는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 하지만 한소희는 인터뷰를 통해 그때의 모습도 나고 지금의 모습도 나다라고 당당함을 내비쳤다. 네티즌들도 과거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응원을 이어갔다. TMI를 이야기하면 과거 문신으로 새겼던 그림은 할머니의 탄생화라고 한다. 부부의 세계로 이름을 알린 한소희의 2021년은 매우 바빴다. 한소희는 JTBC 드라마 알고 있지만을 통해 본격적인 주연 행보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어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마이 네임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본연도 액션을 대역 없이 대부분 소화해내며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역할을 위해 10kg 체중을 늘리고 3개월 이상 액션 스쿨에서 훈련을 하는 등 캐릭터를 향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촬영 도중 실신하여 응급실에 이송되는 등 쉽지 않은 촬영을 이어가야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캐릭터는 극을 이끌어가기 부족함이 없었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녀의 액션 연기는 기우에 불과했다. 와이 네임 김진만 감독도 한소희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아름답다고 각광받고 있는 배우를 액션으로 라는 의문이 있었다면서 연기의 느낌이 있더라. 한소희의 아름다움이 마이 네임에서 또 다른 빛을 발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녀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일까? 마이 네임은 넷플릭스 세계 4위를 기록하며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소희가 예쁨을 벗어던지고 선보인 고난도 액션이 궁금하지 않는가? 아직 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보길 권한다. 예쁨이 다가 아닌 배우 한소희가 중심에 있다.